선거 중반 청주의 표싸움이 치열합니다. 오늘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, 내일은 새누리 김무성 대표가 청주를 찾아 충북의 지원 화력을 청주에 맞췄습니다.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. 청주권 표밭을 지켜라. 3선의 현역 의원 3명이 지역구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. 문재인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. 문 전 대표는 후보들과 함께 릴레이 유세를 갖고 한 번 더 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앞으로도 충북 발전, 또 전주 발전,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맡겨주십시오. 청주권을 탈환하라. 새누리당 충북 선대위는 청주권 지역구 세 곳의 탈환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박빙의 승부처를 찾아 현장 회의를 갖고 야당 후보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. 야당의 문과 발목 잡기의 현실을 자세히 알려드려야 될 겁니다. 내일은 김무성 대표가 청주를 찾아 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올릴 예정입니다. 중앙과는 달리 야당이 사수를, 여당이 탈환을 외치는 청주의 선거전. 박빙의 승부만큼 선거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